전 세계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에서 지구 역사상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대규모 크기의 플레어가 발생했습니다. 플레어에서 나온 강력한 자기장과 방사선은 지구를 덮쳤습니다. 거대한 태양풍이 지구를 덮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전자기기들은 먹통이 되었고 전자기 펄스, EMP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태양풍의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의 도선에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고 그로 발생하는 기전력으로 회로가 타버린 것입니다. 손전등 같은 단순하게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전자기기들이 고장나버렸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도 전기를 내보내는 송전망, 변압소도 모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전세계 발전소가 고쳐지고 전력망이 복원하는 데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단 7일 동안만 전세계가 정전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뭐 어두우니까 다들 일찍 자겠지. 들어가. 넵. 고구마 머리. 우리는 통신 네트워크도 모두 끊겼기 때문에 전세계에 정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겁니다. 한밤중에 정전이 일어난다면 밝은 도시의 불빛이 사라져 별이 가득한 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이야, 도시에서 은하수를 보면 장관이겠는데. 하지만 태양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동차도 고장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컴퓨터, 전자기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가 시동이 꺼지게 된다면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전자기 펄스를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전자기 펄스를 막아주는 EMP 차폐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 차량에 EMP 차폐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특수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해도 이미 길거리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멈춰 있어서 운행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출근길이었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이 지하철에 갇히게 되고 비행 중이라면 EMP 차폐 기술이 적용된 비행기가 아니라면 추락하게 되겠죠. 대정전 후 30분이 지나면 태양풍의 전자, 양성자의 파동이 뒤따릅니다. 즉, 치명적인 우주방사선입니다. 이 우주방사선을 생명체가 쬐게 되면 매우 해롭습니다. 피부암,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단순 30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2007년 한국 모기업은 단 27분 정전된 것만으로 무려 약 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간 전 세계의 정전은 경제의 상상을 초월한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기에 물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국에 물이 끊기게 됩니다. 즉 단수가 되는 것이죠.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정수장과 치수장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전기가 끊겨 단수되게 됩니다. 이때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태풍이라도 와 비가 많이 내린다면 건물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시설도 멈추기 때문에 근처 하천과 강은 더러운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수되어 도시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배관이 엉망이 되었기에 이 상태에서 물을 무심코 흘려보내게 되면 다른 집에 역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된 물은 가득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수많은 지역의 물보죽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은 마트에서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정전이 일어나도 얼마의 시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점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대형 쇼핑몰과 마트의 경우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운영 가능한 상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 심리로 인근의 쇼핑몰, 대형마트, 상점으로 몰려가 필요한 물품들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점의 제품은 모두 품절되고 제품의 생산과 물류의 운송, 공급이 마비되어 더 이상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발전소도 고장났는데 비상발전기가 어떻게 돌아가? 발전소는 마비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예비 발전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예비 발전기는 디젤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점화 코일 플러그가 없어 전자기 펄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하게 연료 분사와 피스톤 압축, 냉각수 순환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 발전기가 있는 아파트, 백화점, 공공기관 등 최소 불빛 같은 것은 켤 수 있을 겁니다. 전기가 끊기면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그나마 병원에도 예비용 발전기가 있어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료기기는 정밀한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 펄스로 모두 회로가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인공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환자들이나 당장 수술해야 하는 환자 등 위급한 상황인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고무폐와 같은 수동장치를 이용하겠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되는 경우 환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갈 겁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삶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정전은 병원에서만 엄청난 사망자를 내게 될 겁니다. 둘째 날부터는 전원이 꺼진 냉장고에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수거도 없으며 점차 썩을 음식들과 쓰레기들이 거리에 쌓이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을 치울 기계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으로도 엄청난 쓰레기가 길거리에 쌓이게 될 겁니다. 방범용 CCTV도 모두 무용지물이고
감시하는 경찰도 적기 때문에 거리에는 강도와 도둑들이 활개치며 도시는 이미 무법천지가 되었을 겁니다.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며 부디 하루빨리 다시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 전체 핵 용해가 일어납니다. 최악의 상황, 원자력 발전소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이 뛰어나고 평소에 적군의 미사일, 핵폭탄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핵폭탄도 전자기 펄스를 일으켜 전자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원자력 발전소는 어느 정도 차폐 기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망, 변압수만 빠르게 복구한다면 이 재앙에서 누구보다 더 빨리 나라 기능을 회복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아니, 단순히 현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만 해도 인류는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과 존속, 그리고 편의를 위해 에너지 생산은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사용량 증대와 계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은 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심각한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죠. 뭐야? 그러면 결국 에너지를 안 써야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인류는 타격을 입게 되니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에너지를 찾게 되고 그것이 재생에너지였습니다. 풍력, 태양광처럼 자연에서 발생하고 고갈 위험이 없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죠.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방에 전기가 넘쳐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전기가 넘쳐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공급하면 되는데 왜 공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전기는 장시간 보존하기 어렵고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에 취약한 전기를 대도시까지 공급하는 비용도 꽤 들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린 수소 에너지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수소면 그 수소 말하는 건가? 근데 그린 수소가 뭐야? 수소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로 생산됩니다. 약 1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10kg을 배출하죠. 하지만 그린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린 수소란 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생산한 수전의 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SK에코플랜트는 이 그린 수소를 미래에너지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로 바꾸면 수소는 기체, 액체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니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와 다르게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 서울 같은 대도시로 에너지 전달이 손쉬우며 국내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운송으로 전 세계로 수소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수소 산유국이 된다는 의미죠. 오, 그 말은 남아도는 지방 전기를 다른 곳으로 공급하기 좋고 심지어 외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다는 거네. 너무 좋잖아. 당장 고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린 수소 사회로 가는 길은 멀다고 합니다.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린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이 과연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기업 SK에코플랜트는 그린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탄소 중립, 그린 수소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태양광 기반 청정전기를 활용해 SO2C 수전해기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그린 암모니아로 변환 운송 후 SOFC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하는 그린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 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인 뉴지오닉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며 이러한 미래가 눈앞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부디 SK에코플랜트가 전세계 그린 수소 혁명을 일으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